안녕하세요. SH공사 전세주택공급부 최유주 대리입니다. 저는 전세임대주택 정기입주자 모집 공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H공사 전세주택공급부 장혜진 주임입니다. 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임대주택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SH공사가 기존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SH공사가 전세 계약한 주택을 신청자에게 저금리로 임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형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를 포함한 기존 주택 유형,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 1 유형,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신혼부부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마다 계약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와 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화면에 표를 보면 본인이 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 1에 해당하면 계약 가능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3억 6,250만 원 이내이며 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4,500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1억 3,775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실 지원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연 1에서 2%로 책정됩니다. 모든 유형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유형에 따라 재계약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기존 주택 신혼부부 1 유형인 분들은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2에 해당하는 분들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하며 재계약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총 3,0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정기입주자 모집은 연 1회 접수받으며 수시입주자 모집은 연중 상시로 별도 마감 안내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은 먼저 입주 대상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찾아오시면 SH공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좀 전에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이 병행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정기입주자 모집부터 설명하자면 기존 주택 유형은 1, 2순위로 구분됩니다. 자산기준은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 1, 신혼 2로 나뉘며 그 안에서 혼인기관과 자녀 유무, 자녀의 나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나누어집니다. 신혼 1의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을 따르며 신혼 2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 필수입니다. 정기 입주자 모집 공급 절차는 모집 공고부터 입주까지 총 8단계를 거칩니다. 화면의 순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시 입주자 모집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구분됩니다. 자격 기준에 해당하면 연중 언제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시 입주자 모집은 당해 사업연도 공급 물량 소진이 예상될 경우 중단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시 입주자 지원 자격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 전세임대의 신청 자격은 정기 입주자 1순위와 동일하지만 세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자격 요건 확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산 기준과 공급 절차는 정기 입주자 모집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공급 절차에서 청약 신청, 입주 대상자 선정과 통보, 최종 발표 일정은 연중 수시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자격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정기 모집과 동일합니다. 다만 정기 모집 지원 자격과 달리 신혼부부 기준이 되는 혼인기간을 10년으로 보며 미성년 자녀의 나이 기준도 만 18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 모집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은 4월 24일부터 SH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수록 취약계층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대한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SH공사의 직원으로서 많은 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SH공사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